오늘 아침 챙겨 드셨나요? 또 오늘 아침도 아무것도 안 먹고 빈속에 허겁지겁 일어나 출근하기 바쁘셨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삭한 사과 한 입, 상큼한 오렌지 주스, 요거트에 찍은 딸기, 신선한 커피 한 잔. 듣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아침 식사. 오늘은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거 어떠세요? 상큼하고 싱그럽게 말이죠. 아, 또 아침이 왔다. 이제 휴일도 다 지나갔어 하고 투덜거리기 이런 거 해봤자 재미없잖아요. 투덜거리지 않기, 수요일에는 적당히 행복하기.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기로 해요. 지나간 휴일 미련 두는 일 이제 그만하자고요. 이틀만 잘 지내면 또 주말이라니까요. 글쎄.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어. 이렇게 하염없이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괜찮지 않나요? 네, 오늘 5월 6일 수요일 국민라디오 음악제약 첫 곡입니다. Z의 Are You Gonna Be My Girl로 시작합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도 더 지났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났는데요. 그때 피란민의 망향과 서름을 달래주었던 그 노래, 지금까지도 성인가요는 우리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온 대중음악입니다. 고향의 추억, 삶의 애환, 기쁨, 사랑, 슬픔을 담고 있는 노래, 또 깊은 역사를 가진 트로트를 알아보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음악제약 수요일의 코너 불독의 공짜 교실. 네, 음악제약 수요일의 코너 불독의 뽕짝 교실 조합원 불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월요일에는 항상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라 오늘도 차 많이 막히셨죠. 예, 오늘은 조금 많이 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 연휴 기간이 길었다가 네. 보니까 네.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네. 같아요. 아유, 오늘도 오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미나리즙 좋아하시나요? 제가 맛을 봤거든요. 여기 삼국에 아. 올라와서.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효과가 약간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맛봤는데 네. 숙취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숙취해소. 네. 네.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덜 피곤해요. 정말로. 아, 정말요? 예. 저는 한 봉뿐이 안 먹었는데 네. 주문을 좀 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얼굴이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미나리즙 드셔가지고. 여기 미나리즙의 효과인지 아니면 부산을 다녀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부산에 다녀오셨어요? 예, 그 연휴 기간에 네. 제가 그 일이 있어서 네. 그 행사가 일요일 날 있어야 네. 있었는데요. 네. 그 행사가 비 오는 관계로 취소가 됐어요. 선입금을 네.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써야 하잖아요. 아, 그 돈을 써야 된다고요? 선입금은 받았었으니까 이제 또 네. 즐겨줘야죠. 하루 이렇게. 그래서 4일하고 5일 날 일이 있어서 네. 여기 가는 김에 네. 부산도 들렀다, 대구도 들렀다. 아, 좀 그래도 전국을 좀 이렇게 누비고 연휴를 좀 즐기셨군요. 예, 예. 부산은 뭐가 좋아요? 부산은 일단 볼 게 많고요. 저 딱 두 번 가봤거든요. 아, 부산에요? 네. 부산에 저는 일 때문에 행사 때문에 진행하기도 갔었고 네. 그 조합원 미디어협동 조합 시작하고 나서는 좀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거기에 조합원들 계시니까 네. 조합원들도 만나고 네. 뭐 기타 일 때문에 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자주 가게 되는데 네. 갈 때마다 안 가본 곳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먹을 거리가 다양하니까요.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해운대 앞에만 있다 그냥 왔거든요. 다른 데도, 바닷가에만? 네. 네, 다른 데도 좋은 곳이 많죠. 이번에도 전 가서 바다 구경은 한 번도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데가 많나 봐요. 먹을 것만 찾아돌아다녀서. 먹을 거. 네. 아유, 배고파지네요. 또 뭐 드셨어요? 제일 맛있는 거 하나만 추천해 주시죠. 그 족발 골목이 있더라고요. 남포동 쪽에. 족발 골목? 예, 예. 와. 거기서 이제 유명하다는 네. 족발집에 가서 족발을 네. 좀
먹었고요. 부산에 갔는데 한양족발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왜 그날 모였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왜 부산까지 와서 우리가 왜 한양에 있는 족발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산 족발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그 부산 한양족발에 가서 거기서 네. 족발을 좀 먹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 날은 구포시장 쪽에 있는 네. 유명하잖아요. 국수. 아, 그래요? 구포국수. 잘 몰라요. 네. 국포국수. 네,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이렇게 소면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 가는 소면이 아니고요. 네. 한 중면쯤 되는 네. 그런 국수입니다. 그래서 네. 좀 웬만큼 면 좋아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그 네. 국포국수 거기서 아. 또 한번 먹어줬고. 멸치 육수로. 예, 예. 와, 기가 막히겠네요. 그 먹는 얘기 더 하면 안 되겠어요. 좀 배고파지니까요. 네. 점심시간에 돌아오니까요. 예. 네. 국민TV 조합원 체육대회 인천 달봉이 님이 포스터 올려주셨는데 예, 예. 이게 경기 남동부 남서부 인천 지역 협의회가 함께 하는 거죠? 예, 예, 예. 네. 요 세 개 지역이 함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행사를 조금 선입금을 받고 가거든요. 네. 좀 이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선입금 받지 않으면 이렇게 취소되거나 이럴 때 경우에 제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 조합원 체육대회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마치 150만 원의 선입금을 받은 듯이 놀아드릴 테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수원 화서역 2번 출구에 보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아. 서호 실내 체육관인데요. 정확하게 명칭은 서호 체육센터입니다. 서호 체육센터. 예, 예. 네. 서호 체육센터로 와주시면 되고요. 12시서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네. 1시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1시에 오시면 공연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공연도 있어요? 예, 택견이 완전 택견 시범단이 와서 우와. 공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이제 플래시몹을 한번 또 연습할 그 몸풀이 체조로 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네. 배워볼 시간을 가질 거고요. 아. 그다음에 명랑운동회 진행도 하고 네. 끝날 시간에는 이제 초대 가수와 함께 우리 조합원들의 장기자랑을 네. 와. 볼 수 있는. 상품도 있나요, 상품? 예, 예. 아, 상품은 저희가 네. 이렇게 뭐 따로 마련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각 지역 협의회, 그리고 네. 우리 조합원들이 보내주시는 네. 그 협찬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저희 그 실무진 회의에서 들어와 있는 거 접수받고 있거든요. 네. 혹시 참여는 못 하시더라도 네. 우리 조합원들 위해서 뭐 이렇게 후원해 주실 거 있으면 네. 마다하지 않고 제가 네. 받으러 가거나 택배로 받거나 할 테니까요. 네. 많이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5월 17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네.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예, 예, 예. 네. 5월 17일 일요일 네네. 12시부터. 네네. 지하철역 수원 화서역 2번 출구에 바로 붙어 있는 서호 실내체육관. 야, 우리 미디어협동조합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건강도 이렇게. 네, 맞습니다. 챙겨주는 그런 미디어협동조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신뢰와 꼭 지참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물어볼 때 그 본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요. 그 우리 네. 초등학교 다니거나 할 때 네. 하얀색 실내화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거 아니고요. 네. 그거 아니고 그냥 바닥이 깨끗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행사하는 장소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아, 바닥이 네. 우레탄이라서 네. 흙이 묻어 있으면 그게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서 그렇죠.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네. 하니까요. 바닥이 흙이 묻지 않은 신발입니다. 운동화도 되는데 이렇게 네. 깨끗한 운동화. 예, 예. 네, 그리고 구두나 등산화 네. 같이 바닥이 딱딱한 것은 그 우레탄에 흠집을 네. 낼 수가 흠집 있다고 하니까 그 바닥이 조금 말랑말랑한 네. 재질로 되는 운동화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학신도 안 되겠네요. 금지입니다, 그건. 네, 네. 남학신 신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 이런 분들도 혹시 간혹 계실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네. 그 육상하다 보면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네. 스파이크 있는 축구화 절대 같은 안 됩니다. 그런 거 축구화 그런 네. 아 축구화는 필이 안 됩니다. 그건. 네, 그거 신고 오시면. 150만 원이 아니라 저 300만 원 변상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닥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실내화로. 그냥 맨발로 하십시오. 그런 예, 분들은. 예. 네. 오늘 불독이 뽕짜 교실. 오늘도 음치 노래 교실. 예, 예. 도전 음치 탈출. 오늘 조합원 분 전화 연결할 거고요. 예, 예. 그 전에 오늘 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늘 제가 먼저 들려드리려고 선곡한 노래는요. 네. 이제 작년에 발표된 노래거든요. 신인 같습니다. 윤수연 씨의 노래인데. 아마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네. 나올 거예요. 거의 이게 트로트이면서 랩을 하는 듯이 노래를 하거든요. 다양한 직업들이 얼마큼 많이 나오는지 혹시 우리 조합원들 들어보시면서 내 직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그런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는 노래. 여자 가수네요. 유연수연. 예. 예. 네. 제목이 뭐죠? 천태만상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예.
직업이 이렇게 많았나요? 예.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네. 아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구나. 왜냐하면 네. 근데 저희 그 지역 협의회만 봐도요 다양한 네. 직업들을 갖고 뭐 변호사님도 계시고 네. 뭐 시장님도 계시고 네. 기타 등등의 그 직업들이 있는데 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직업 종류가. 아 정말 이 노래 안에 끝도 없이 나오는데 예, 예. 아, 이 정도면 끝났겠지 하는데 끝날 때까지 직업이. 진짜 재밌는 노래네요. 네네. 네 윤수연의 천태만상. 네 예. 재밌는 노래 듣고 왔고요. 오늘 또 코너 속의 코너죠. 예. 네. 네, 음악제약 수요일의 코너 불독의 뽕짝 교실 그 안에 있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도전, 음치, 탈출. 네, 도전, 음치, 탈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전화 연결해서 솔직히 음치 탈출이라고 그러는데 노래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조합원들 중에 네. 그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계신 거더라고요. 네. 오늘 전화 연결하실 분 노래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분의 제가 그 사전 받은 거로 보면요. 네. 이분의 그 고향이 네. 그 예능인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전라도 지역에 살고 계시고. 아, 그래요.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네. 또 소리를 또 타고 나셨어요. 아, 소리를 타고 나신 네. 조합원분. 오늘 특히 기대되는데요. 전화 연결 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젊은 유월입니다. 조합원 젊은 유월님. 네네. 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시죠? 아,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 핸즈프리로 하시는 거 맞죠? 예, 예. 네. 그 불독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젊은 유월님 지금 어디쯤에 가고 계세요? 아, 여기가 충북 음성 쯤 어산 지나서 음성 그 갈림길 있잖아요. 예, 예. 그쯤입니다. 아, 그럼 그 안성 분기점 그쪽에 가 계시는 건가요? 네네네네. 그럼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안성휴게소 있거든요. 네네네네. 빨리 안성휴게소까지 갈 때까지는 노래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게 왜냐하면 노래하는데 좀 위험하니까. 1분 정도만 대화 나누시면 도착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2km 남았습니다. 예, 고속도로니까 금방 들어가실 네, 수 있어요. 고속도로 아무리 핸즈프리를 해도. 예, 위험하니까요. 휴게소 금방 도착하실 네,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예. 노래하는 거 위험하죠. 예. 젊은 유월님은 해외에 주로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네. 한국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난주 토요일 날 들어왔고요. 네. 지금 한 5일 정도 있다가 내일 이제 다시 출국을 하거든요. 내일 또 출국하신다고요? 예예. 아, 정말. 한 12분 정도? 얼마 안 있으셨네요. 네, 이번에는 지금 프로젝트 도중에 네. 체류 기간이 다 돼서 지금 잠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한 5일만 있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 계셨다 오신 거죠? 이번에 갔던 곳은 체코였고요. 네. 남동부 쪽에 있는 산골마을 같은 곳이에요. 네. 크리데그리스텍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인데, 네. 아, 도시가 너무 이쁘고 좋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 외국에 많이 계시면 한국이 더 그립고 생각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뭐가 가장 생각나셨어요, 외국에 계실 때? 아, 이건 저기 영업적 멘트는 아니고요. 네. 조합원들이 생각이 제일 많아요, 진짜로. 아, 정말요? 우리 가족이지만 네. 조합원분들하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 같이 술도 한잔하고 네.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이런 기억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네. 들어오면 항상 제일 먼저 조합원들을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죠. 아, 한국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조합원 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공항에서 도착한 날, 그날이 네. 그 세월호 때문에 1박 2일 그 노숙투쟁한 날, 네. 그날 2일 날 도착하셨거든요. 제일 먼저 공항에서 오신 데가 여기 카페 오네오입니다. 공항에서 집에도 안 들리고 예. 카페 오네오. 이게 조합원 여러분께 좀 이렇게 이르고자 하면요. 지금 젊은 유월님이 일주일 동안 있는데요. 석 달 나가 계셨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또 한 달이나 두 달 또 나가 계셨다고 네. 들어오셔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에 고향이 안 내려가고 부모님 안 뵈러 가고 네. 조합원만 만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방송 들으면 안 되겠는데요. 젊은 유월님. 큰일 납니다. 우리 언니 전화 받으면 또 난리 납니다. 그 에비에미도 없네요. 조합원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부모님한테 안 들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저기 조합원 활동하시면서. 네, 예. 부모를 버리셨군요.
또, 아니, 그것도 또 저기하게 뭐냐면요. 요번 주가 또 어버이날이 있는 주간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인데. 네. 안 뵙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네. 다음에 오셨을 때는, 오실 때는 부모님 먼저 뵙고 우리 저번 뵙는 걸로 하죠. 아니, 다음번에는 꼭 이제 부모님한테 데려가야 되는데. 그럼요. 이번에는 너무 날짜가 없고. 네, 날짜도 짧았고요. 너무 멀고 해서. 네. 어쩔 수 없었어요. 네. 뭐 한국 오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아, 예. 네. 뭐. 부산도 저도 한번 내려갔다 왔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족발도 좀 먹고. 네. 뭐 이것저것 지금 뭐. 축적으로다가 한 끼에 한 두 가지씩 같이 먹는 정도로. 네. 네. 그러시군요. 이제 네, 지금 저 도착했어요. 아, 휴게소 도착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도전 음치 탈출. 사실 노래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어떤 노래 오늘 부르실 건가요? 우리 수봉이 누나의 미워요 할 겁니다. 아, 누나신가요? 아, 수봉이 누나가 누나죠. 한참 누나죠. 아, 한참 누나. 제가 이렇게 액면은 좀 돼 보여도 네. 상당히 젊습니다. 여자 노래 골라주셨는데 그 네. 불동님이 남자는 네. 남자 노래, 여자는 여자 노래 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거 불동님 어떠세요? 이 선곡. 아마 여기 키가 안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한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음원이 키 조절이 안 되니까요. 그거 감안해서 네. 그냥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너무 음을 길게 끌지 않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심수봉의 미워요. 반주 잘 안 들리실 테니까, 그, 예. 전화기로 들리는 반주, 수화기로 들리는 반주로 들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노래 준비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네, 네, 우리 조합원 젊은 유월님의, 노래 듣겠습니다. 심수봉의 미워요. 네, 반주 나갑니다. 죽도록 사랑하면서도 한다시 만나지 못해 보고 싶단 말도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전만 가는데 잊으려고 애를 써도 못 잊고 술잔을 노래를 붙잡고 남자 남자 남자의 약속이 미워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찾아가겠지 한 놈 꼬바다 건너 어젯밤 꿈에 당신을 보았죠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해주던 마지막 그대 모습 오늘 밤 또 나를 남자 남자 남자의 백들 미워요 여자랍니다 단 한 번의 추억만을 간직한 그래도 당신만이 사랑이에요 남자 남자 남자의 약속이 미워 와우 네 심수봉이 미워요 라디오로 저기 핸드폰으로 하니까 반 하나도 안 들리네요. 이게 네, 잘 안 들리셔서 잘 차고 네, 들어가셨어요. 네, 그런데도 안 들리시는데도 노래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나요?
아, 그건 좀 영혼 없는 멘트가 확 드러나네요. 영혼 많이 없죠? 잘 아시네요. 아, 이게 지금 네, 이게 들어보니까요. 아, 처음에는 이게 음치 탈출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음치 탈출을 하려고 그걸 맞춰주려고 분위기 맞춰주려고 박자 놓치고 네. 음 안 맞게 그냥 막 부르셨어요. 근데 후반부로 가니까 빠져드는 거지 본인이요. 그러니까 뒤에 갈수록 본인의 실력이 다 나와서 네. 뒤에 들으신 분들 중간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젊은 요열님의 네. 노래 실력을 제대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예, 예. 그리고 키가 여자 키인데 그 원키를 그대로 그냥 부르시는데도 예, 예. 무리가 없으시네요. 아 지금 약간 좀 목이 가서 네. 이게 의외로 이게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의식을 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좋은 목소리가 아닌데. 네, 이 노래가 되게 슬프게 들렸어요. 제가 듣기 많이 요즘 마음이 슬프신가요? 아 지금 많이 슬프죠. 지금 이 전화한다고 이제 사전에 연락을 했잖아요. 네. 네 고속도로를 원래는 경부 고속도로를 안 타야 되는데. 네. 나가는 출구를 놓쳤어요. 네. 그래서 지금 30km 돌아가거든요. 아, 그래서 슬프셔서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셨군요. 엄청 슬퍼요, 지금. 네, 어쩐지 목소리 너무 구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불동님. 네네. 그, 우리 젊은 유월님의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지금, 원래 제가 이분하고 좀 자주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노래 실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부러 이렇게 방송이라서 이렇게 코너에 맞게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고요. 여기 댓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부산에 사시는 핑클님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내려왔을 때 뵌 분은 아닌데 아버님, 어머님이 젊은 유월님께 불러주고 싶은 노래래요. 안 찾아와서 밉다고. 미워요. 부모님이 젊은 유월님께 예. 미워요 라고 불러주고 싶은 노래. 아, 센스 있으시네요. 자, 우리. 아빠, 죄송합니다. 저기 젊은 유월님. 예, 예. 이번에 부모님은 못 찾아뵙지만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께 음성 편지 하나 남겨주시죠 지금. 부모님, 엄마, 아빠 내일 모레가 저기 어버이날이고 한데 뭐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 못 달아드리고 이렇게 또 해외 나가게 돼서 죄송스럽고요. 이번에 못 찾아뵌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했습니다. 대신 용돈 많이 보내드렸어요. 네. 부모님 사랑한다고 말해 주세요. 아.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아 정말 그 따뜻함이 전해오네요. 수학이 너머로요. 네. 젊은 열님. 네네. 혹시 그 30km 돌아가시느라 약속 시간 늦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약속 시간은 뭐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저 미리 출발을 했거든요. 막힐 것 같아서. 그래서 크게 뭐 약속 시간에는 문제 없이 도착할 것 같아요. 예, 오늘 방송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네네. 내일 출국하신다고요? 네. 몇 개월 정도 가 계시는 거예요? 우선 계획은 6월 말일까지 되어 있고요. 예예. 예, 조금 당겨지기를 바라긴 하는데. 네. 아직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또 남아있을 조합원들 계시잖아요. 한국에. 많은 조합원들이 네네. 한국에 계시니까. 우리 조합원들에게 마무리로 다녀오겠다고 인사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몸, 항상 어디든, 어디에 있든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물론 나가서 다치지 않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거고요. 우리 조합원분들이 또 주말마다 뭐 집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니시고 또 열정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럴 때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환절기고 이러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젊은 유월님 해외에 계실 때 그 네네. 우리 국민라디오, 국민TV가 좀 도움이 되나요? 아, 많이 위안이 되죠. 네, 또 게시판에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사는 이야기 나누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요. 네. 제가 아침 방송은 잘 들을 수가 없이 시차 때문에 들을 수가 없지만 네. 오후 방송은 거의 다 꼬박꼬박 듣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 또 한국 네, 감사합니다. 다시 들어오면 또 노래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젊은 유월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조합원 젊은 유월님 연결해서 우리 도전 음치 탈출 들어봤는데, 뭐 음치가 아니세요, 이분은? 네, 예. 이분은 음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의 코너 속의 코너에서는 좀 맞지 않긴 하지만 네. 어쨌든 노래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전화 연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잘하시는 분이나 못하시는 분이나
이거 해주시겠다는 분한테 제가 업어드릴 수도 있어서 너무, 너무 고마워서요. 사실 오늘도 못할 뻔 했는데 이렇게 네. 고맙게도 또 연결 응해주셔가지고 했는데, 네. 신청해 주십시오, 저한테. 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연결 전화 드리겠습니다, 따로.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네.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오늘 또 한 곡 더 선곡해 주셨죠? 예, 오늘 그 이제 저희가 마무리로 준비한 노래는요, 추가열 씨가 부른 노래거든요. 소풍 같은 인생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그 세미트롯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 추가열 씨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제목이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거든요. 네. 이 노래가 어떻게 되죠? 멜로디가? 그래요 떠나갈게요. 아 맞아요 맞아요. 딱 들으니까 네. 그런 노래인데요. 네. 이 추가열 씨가 유일하게 그 박진영 씨의 그 소속 기획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유일한 트로트 가수입니다. 아 근데 이 나 같은 건 없는 건가 이 노래만 들어도 네. 그렇게 트로트 같지는 않아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네. 이분이 그 작곡해 주신 노래가 현숙 씨나 뭐 기타 등등의 그 가수들이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그 수입원을 갖고 있는 가수라고 아, 그렇군요. 해요. 네. 이번에 새로 낸 노래인데 왜 이 노래를 골라왔냐면 소풍 같은 인생이네요. 예, 제목이. 그러니까 물론 그 연휴 기간에 놀러 다니는 것도 소풍이겠지만 인생을 전체로 통틀어 봤을 때 네. 소풍 옷처럼 즐겁게 살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조합원들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요즘 많이 보내고 계실 거예요. 네.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뭐 기타 등등 다 떠나서 좀 즐겁게 피할 수 없었으면 즐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네. 인생을 좀 살아가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골라와봤습니다. 네. 힘들 내시라는 의미로 응원가로 준비한 노래가 아, 되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힘 내셔야지 또 우리가 정말 나쁜 악들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끼리는 우리끼리라도 좀 서로 부족하고 서로 잘 안 맞더라도 우리끼리는 서로 따뜻하게 응원해야지 진짜 나쁜 악들과 네네.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다 같은 편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같은 편이라면 이런 것 같아요. 칼로 베인 상처는요. 네. 베인 상처는 허물없이 그냥 다 났거든요. 네. 칼로 찔르면 네. 흉이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동료끼리는 네. 칼로 베일 수는 있어도 찌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라도 같이 서로 보듬어 가고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네요.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 이 노래 오늘 엔딩곡으로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일찍 출발하도록 네. 아유,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와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요. 미숙가님이 남편과 차 타고 가는 중에 노래 무심코 따라 불렀더니 우리 남편이 심각히 차 세우고 말하더군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잘 듣고 싶다고. 저 음치 맞죠? 이랬는데 신청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오셔보죠. 다음 주에. 미숙가님. 아, 추가일의 소풍 같은 인생 이 노래 듣고 오늘 불동님과 인사 나눌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힘찬 수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음악 제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오전 8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제약 오프닝 작가 지은혜 진행의 저 임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